영성지능을 계속 개발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편해지시면 안 해요. 영성이 낮은데 힘들어서 육바라밀을 찾았다. 그럼 편해지면 안 해요.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그럼 우주가 이 사람을 공부시키려면 또 힘들게 해야 돼요.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. 보살은 눈치입니다, 항상. 요거 이때쯤 뭐 하나 날아올 것 같으면요, 빨리 벌떡 일어나서 육바라밀 해야 돼요. 아, 교실에서도 주무시다가 이때쯤 분필로 날아올 것 같으면 눈 뜨고, 그때라도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선생님도 애매하잖아요. 분명히 쟨데, 잔거 같은데, 아, 이상하네 하고 돌아보면 또눈 부릅뜨고 있고. 그러면 이게 우주한테 큰거안 맞으려면요, 나 육바라밀 하고 안다, 그리고 한다 하는 이걸 온몸으로 신호를 자꾸 보내야 돼요. 그 카르마를 짓지 않으면 센게 나름.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국민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우리나라 센거 맞아요. 이르시죠? 양심 해보려고 우리 국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요, 50% 이상이라도 눈 부릅뜨고 있어야, 하고 있어야 하늘도 센거 주려다가도 또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카르마가 바뀐다고요. 그럼 또더 약한 게 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영 졸고 있는 것 같다. 센게 옵니다. 몇번 졸아서 몇번 때렸는데 또 그러고 있다면 더센게 옵니다. 얘는 웬만큼 맞아서는 기별도 안 가는구나. 그러면 더 세게 때리게 돼 있어요. 이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눈치예요. 여기 국가 단위도 그러지만 개인 단위도 그래요. 개인 단위도 요즘 좀 뭔가 삶이 팍팍해진다 그러면 더 그럴수록 몰라하고 육바라밀하고 여러분 내면의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. 더 조심해야 되고. 그러다 보면 그걸 통과한다고요.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.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아셔야 됩니다. 인생 게임의 공식을 모르니까 작은 일에도 나가 떨어지고, 예. 또 이렇게 영성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되게 좌절하면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. 허송하면서 보냅니다. 순간순간이 다 귀한 기회예요. 항상 여러분, 어떤 순간도, 어떤 최악의 순간도, 보세요. 나 자신을 장엄하게 하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. 어떤 순간도. 나한테 최악의 좌절이 와도요, 에고 입장에선 최악이지만, 한 생각 돌려서 보면요, 그 순간도 참나는 거기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자신을 장엄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. 참나의 명령을 따를 건지, 그냥 좌절하고 확 죽어버리자는 에고의 명령을 따를 건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. 인간은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. 결정할 수 있는. 그래서 마이너스로 신나게 달려가도 우주가 그거 다못 막아요. 눈치는 주지만 눈치가 너무 없으면 우주도 어떻게 못 한다고.